원래 시간 때울 때 맨날 기타 집에서 치고 있으니까요. 독거노인의 하루 맨날 기타 치고 기타 쳤다 컴퓨터 했다 기타 쳤다 컴퓨터 했다. 이분들이 언제 오나? 설레는 마음을 한번. 설레는 마음을. 친구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기타 연주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네. 설렙니다. 원래 장호월씨가 노래는 안 하죠? 장호월씨가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닐걸? 대본 데뷔하는 거 같아. 거기 원년 멤버 아니에요? 좀 아니야? 사람들은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키도 크고 인물도 멀쩡하다고 제가 가수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노래를 죽도록 못한답니다. 그래서 공유로비가 개관 가수를 쓰는 거죠. 노래 잘했으면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깨지 않기 위해서 기타만 칩니다. 요즘 활동을 거의 어쨌든 방송에서는 못 듣겠죠. 제가 항상 자주 듣는 말이 그거랍니다. 동네 편의점을 갔다. 요즘은 방송 많이 안 하시나 봐요. 저 지난주에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방송에 자주 안 나오진 않았답니다. 작년에도 시청률 1위를 달리는 드라마에도 한 6개월 동안 쭉 나오고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싫은 거야. 남자는 정복하지 못한 상대를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요. 네, 케이블 드라마도 나오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예능에 많이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팔짱가 봐요. 아니면 존재감이 없어서 그러나? 아, 존재감을 키워야 돼. 어떤 심정을 혹시 연주로 저는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네 여기네. 역시 역시 뒷모습만 봐도 알겠다. 네, 그렇죠. 뒷모습만 그래? 봐도 알겠다. 알겠어. 그 특유의 그 제스처가 네. 있어. 네. 아이고 멀리도 왔다. 아유 멀리도 왔다. 아, 호일이 형 아니에요? 호일이 형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오랜만. 아니 어머 너무 오랜만이시죠? 역시 한 번에 맞췄네. 정말 옛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 오랜만. 아이고 어머 우리... 여기 얼마 동안 앉아 계셨어요? 한 몇 시간 앉아 있었을 걸요. 그렇죠. 네. 식사도 꼭... 하나도 못 하셨죠? 뭐 거의 배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밥 언제 먹냐고 지금. 아 이거 하나 있다. 어허 갈라 먹읍시다. 이거 넷이 나눠 먹자. 나눠 먹읍시다. 배고픈데. 셋 중부부터 한 입. 손을 또? 네. 아 더 더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 이상. 아니 누나.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나중에 장, 많이 먹을 장. 알아서 조금. 부담돼. 부담돼 좀. 그거 안 하려고 나중에 먹게 아니, 되는 정말. 거야. 알아서 조금만 뜯으면 되잖아요. 광규 씨.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나는 이게 뿌려고 이게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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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있어요. 야, 우리 참 불쌍하다. 되게 훈훈하네요. 왠지 모르게 되게 슬퍼졌어요. 우리 이제 가셔서 밥을 직접 해 드셔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아, 밥 해 먹는 거예요? 집으로 저희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방법이 저희 오프닝 장소에 그 오프로드 차 보셨잖아요. 네. 그 차로 가거나 아니면 가는 방법이 좀 예측이 안 되세요? 가는 방법 딱 한 가지만. 배 탄 거야
어딜 가는데? 아. 어딜 가는데요? 저희 집으로 가려면. 아, 저기 잠깐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한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터보트도 아니고 한우를 타라고요? 진짜로? 아, 그 차가 흘렀겠잖아요. 어? 뭐라고요? 그 차가 더 낫지. 이거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제가요? 새 친구분이 물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니, 제가 얘기한 건 제트스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빵! 이게 힘 안 드는 거. 새까맣게 타겠다, 또. 그냥 집에 갈래요. 그러면 새 친구 우리 분이 이거 타고 오시겠어요? 물 좋아하시는 친구분께서 난 저거 타고 가. 저거 타고 가다가 맛있게 한 거 먹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예 네. 그냥 가서 뭐. 오, 높다. 자, 벨트 하시고요. 이런 거 처음 타봐. 너무 신기해. 이거 뭐 헬멧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시동 걸겠습니다. 네. 재밌다고? 일단 뭔가 안정감이 있고 어디든지 막 다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랜만에 둘이 앉아 있고. 오랜만에 둘이야. 아, 진짜. 연습하고 또 가슴 쿵쾅쿵쾅 하는 거 아니야 또? 운전 잘하세요. 설레서 운전 못하지 말고. 하고 달라. 운전 재밌다. 일단 밥도 해야 되는 거잖아. 쌀 사야 되고. 쌀은 처음 사는 것 같다. 씻어 나온 쌀을 그냥 몇 개 살까 차라리? 그래, 거기서 씻을 게 좀 열악할 것 같아. 그거를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묘한데?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묘한데? 깜짝이야. 나도 지금 사실 깜짝 놀란 게 안 믿겠지만 내가 어여 너 뭐. 내가 살면서 여자랑 단둘이 마트로 와본 건 처음이야. 그래서 느낌이 어떻다는 거야? 아니 좀 좋아? 뭘 더 좋아? 너 저 버섯 써야 되지 않냐? 어, 버섯, 당근. 당근 하나면 되고. 당근. 야채가 버섯이 그게 없으면. 어, 같이 끄는 거야? 김 좀 사자. 아, 거기 그때 김 다 먹었지? 너 저 고기 사, 고기 일단. 선생님, 저 고기 좀 살게요. 네, 카레 들어갈 고기 좀. 소고기? 저 소고기를 주세요. 네. 네, 한 근이면 돼요. 반근만 해도 되잖아, 사실. 아니, 많이 먹을래. 그렇게 아까워?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아, 저거, 아니, 거기 냉장고도 없는데야. 고기 다 넣어서 먹을 거야. 그래. 거기. 알았어, 해. 일단 뭐, 제가 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계산을. 왜 이렇게 자꾸 짚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좀 안 맞습니다.
저는 딱 필요한 것만 집는 스타일이고 이현수 씨는 지나가다가 어 이것도 어 이것도 이런 야 그 말 사 아니, 아니 근데 살 때 하도 나한테 눈치를 줘가지고 사고 싶은 거 잘 못 샀어 사고 싶은데 되게 알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야, 과자를 묵공으로 그냥 살까? 안 돼. 맛있는 거 먹어. 이것도 맛 똑같은 거야. 묶어 파는 것뿐이야. 이런 거 그냥 주면 돼. 왜? 아, 이게 뭐... 싸잖아. 네 개에 3천 원. 별로 안 차이나. 너 회비로 걷는다며. 회비 안 낼까 봐 그래 지금. 하나씩 넣을 때마다. 가자. 계산한 거야? 어, 다 했어. 가자. 이거 열어서 하는 게 편하지 뭐, 않아? 봐봐봐 미국 부부 같지 않아? 약간 좀 어? 약간 좀 미국 영화에서 좀 봤던 장면 같은데? 어? 이런 모습 보이면 소개팅 들어올 것 같아 뭐라? 이런 자상한 모습 야, 이런 거 보여줘야 돼. 너가 좀 연결해줄 생각 좀 해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아 내 주변에 있냐고. 이런 모습 보이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좋아. 야, 그동안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어?